네, 카카오 지금 뭐 연일 지금 뜨겁습니다. 뭐 윤석열 그 후보가 당선되면서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조금 힘을 받는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 특히나 카카오는 여러 이슈와 함께 최근에 좀 변화의 모습도 보이고요. 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규제 이슈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죠. 그래서 작년 2021년 6월 21일 이후에 주가가 급락이 나올 때 저희 본콘에서도 여러 번 강조를 드렸는데 주가가 좀 많이 빠지고는 있습니다만은 어떤 산업 트렌드상으로 봤을 때 카카오와 네이버는 오히려 손절을 해서 다른 종목에서 복구가 힘들다면은 보유를 하셨다가 추후에 또 추가적인 매수 포인트를 잡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뭐 8만 한 5, 6천 원대 정도에서 하방을 확보하고 상방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제 이슈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어떤 성장성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가 있긴 합니다만은 톡비즈 부분에서 올해 40%에 달하는 성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모빌리티라든가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엔터테인먼트 등 잠재력을 보유한 주요 종속회사들이 성장을 통해서 동사의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부분이 다시 한 번 더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뭐 상생 관련해서 뭐 지금 카카오가 좀 상당히 좀 반성을 하고 주주 환원 정책을 취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ESG 규제, ESG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얘기가 나온 이후에 저점 8만 6천 원대를 유지를 하고 상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카카오 갖고 계신 분들 조금 물리신 분들은 1차적으로 추가 매수 관점을 진행하셔도 될 것 같고요. 추후에도 변곡점을 좀 보시면서 한 3차례, 4차례 정도 분할해서 매수해서 평당가를 쭉 낮추는 전략을 삼으신다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카카오를 대표성 있게 말씀드린 거고요. 더불어서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뱅크 이렇게 보시면은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카카오 그룹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수급도 보니까 기관이 최근에 카카오 계속해서 좀 매수 움직임 보이는데요. 네. 뭐 수급도 그렇고 좀 전반적으로 기술 분석도 해주시죠. 네,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요, 차트 좋다, 그 단기적으로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중기적으로 보면은 조금 약한데 그래도 오늘 지금 20주선을 물려주면서. 지지가 된다면 아주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는 거고요. 일봉상으로 보시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만 4천 원대에 매물을 돌파하게 되면 추가 상승이 가능하고요. 차트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그 공매도 매물대를 좀 돌파를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차트 관점에서 좋게 이렇게 해석하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건 뭐 쇼커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쇼커버가 나와준다면 주가의 탄력성도 상방향으로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